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브라우니라고 지은 그런 정황? 그런 이유? 네, 말이 좀 잘 안 돼요. 말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팀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깐만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거라 너무 많이 떨려요. 네. 처음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브라우니가 달달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좀 찾는 그런 거. 저희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은 거고요. 네, 가지... 쉬운 걸 까먹었다는 제가 스스로 좀 어이가 없네요. 네,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브라우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혹시? 그 브라우니 과자 박스 그거 먹으시면 박스 뜯으면 그 안에 브라우니의 역사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 먹었다가 브라우니가 원래 초코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오븐에서 꺼내보니까 하나도 안 부풀고 약간 벽돌 모양의 네온한 그냥 빵으로 구워져 있었는데 색깔이 벽돌 모양이라서 이제 벽돌이 갈색이잖아요. 브라운. 그래서 이름이 브라우니가 됐다는 전설이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빵은 사실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실수 만들어진 빵이잖아요. 저희 팀도 만들려고 만들었는데요.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실수 자꾸 이상해지네 말이. 실수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실수로 만들지 않았는데 말이 안 되네. 네, 저희가 원래 다른 팀으로 활동을 하고 2년 정도 공연과 뭐 행사와 앨범도 두 개를 내고 뭐 작은 인디 뭐 회사 같은 데에서 뭔가 우리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한창 꿈을 키우던 그런 시절이 한때 잠깐 있었어요.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팀이 해체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팀에 있던 멤버가 나가고 둘이 남아서 이제 새로 만든 팀인데 원래는 이제 다른 악기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건반만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해보고 있는 그런 팀이죠. 그래서 실수라기보다는 시행착오. 네, 시행착오를 겪은 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브라우니.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지은 이름이고요. 마지막 곡으로 저희 자작곡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목은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런 날이냐면, 이런 날. 부르려고 가져온 노래예요. 이런 날이 어떤 날인가 하시겠죠. 이제 모두에게 다, 개개인 다 다른 날일 테니까, 기분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좀,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뭐, 남자친구랑 싸우고 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기분 좋은 날이나, 우울하거나, 좀 많이 힘든, 지친 날을, 친구랑 대화하는 형식으로 썼어요. 저희가 친구,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저희 둘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써봤는데,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항상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노래를 듣고, 꼭,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오랜만이라도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오랜만에 친구 목소리 들으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정말 말 안 해도 마음을 아는 정도로 가까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뭐 그런 좋은 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노래를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이라도 없으시진 않겠죠? 이런 말 하는데 혹시라도 정말 없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닐 거예요. 이게 괜한 걱정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좀 많이 해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꼭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가수가 있더라 이런 노래가 있더라 이런 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체 공연 다 하고 가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아쉽게 빨리 가게 돼서 좀 말이 지금 너무 많았네요. 네, 마지막 곡 제목은 그런 날 들려드릴게요. 꿈을 꾸려나 우리 어렸을 때.